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바 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면접의 트렌드, 화상 면접을 잘 보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상 면접의 화면빨부터 면접의 노하우까지 한 방에 묶어서 엑기스로 전달드립니다. 잘 따라오세요. 제가 그래도 16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유튜버로서 화면빨 잘 받는 법. 요즘에 제가 좀 화면빨 좀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얘기해줘야 되잖아, 진짜. 자, 하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면접왕 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저의 모든 걸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또 내가 또 바로 또 지금의 이 화려한 조명 상태를 다 감싸고 있는 거를 내가 또 한번 싹다 보여줘야겠네. 아, 진짜 지금 제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있어요. 아, 저 화려한 조명이 막 감싸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버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상 면접에 잘 나오게, 잘 전달하게 할수 있을까? 유념해야 될몇 가지, 미리 준비하면 좋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소예요, 장소. 여러분들이 장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해도 그렇고, 뭐 줌으로 뭐 강의를 해도 그렇고, 화상통화를 해도 그렇고요.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잘 들리고 안 들리고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곳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외에 다른 집중의 거리가 필요 없는 곳. 뭐 지금 이렇게 빈 배경이면 가장 좋겠죠.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카페 같은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조용해도 라운지 같은 데는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 집이나 스터디룸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집에서는요, 아무래도 뒤에가 이렇게 깔끔한 배경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깨끗한 공간을 가진 스터디룸을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는 조용하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잘돼 있죠. 그리고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게 막 긴장도 하고 덥고 그래가지고 막 땀나 땀나. 그러면 땀나면 그땀 때문에 또더 더워지고 더 더워져서 또말 말도 잘 못하고 머리 새해진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갈수 있는 스터디룸에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남역 11번 출구에 있는 얼라이브 스터디룸에 합격하는 방이 있어요? 그냥 방 이름이 그렇다고. 자, 두 번째는요, 촬영 각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화면 각이라는 걸잘 몰라. 왜냐면 저처럼 매일 방송을 찍고 뭘 녹화하고 하는 사람은 이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주 찍다 보면 어느 각도가 내가 이게 좀 괜찮은지 뭐 요걸 좀 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을 화상 면접으로 모의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노트북으로 하시잖아요. 물론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각도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각도가 한요 정도야. 그럼 어때요? 벌써 이게 각도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하관을 찍게 되죠. 자, 이러면 몇 가지 이 관상은 아닌데 이 얼굴에 있어서 좀몇 가지 좀안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눈이 좀 희미해 보여. 눈이 좀 똘망똘망해야 되는데 눈이 좀 희미해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뭐 모르겠는데 인상이 조금 어두워 보여요. 인상이 안 좋아 보이고 이게 그 콧구멍샷이라고 그래요. 연예인들이 콧구멍샷이라고 그래요. 이 콧구멍샷을 안 찍는 이유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카메라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그냥 하실 분들은 책이나 뭐 이런 좀 박스 같은 걸 세워서 최대한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또 화면이 막 너무 가까워가지고 숨구멍샷. 아, 이거 안 되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좀 거리도 있죠? 제가 지금 카메라까지 거리가 한 1m 정도 되거든요. 뭐 1m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의 좀 상반신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좀 얼굴이 너무 이렇게 너무 가깝게 보이는 것을 좀 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조명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전 국민이 다 동의하고 이해하는 거죠? 화려한 조명이 일단 나를 감싸야 돼.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깡이 있다고. 자, 조명이 감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상이 핵심이에요. 아, 나 오늘 진짜 별거 다 해간다. 책상이 흰색이어야 돼, 책상이. 책상이 흰색이잖아요? 그럼 뭐가 좋냐면 조명이 반사돼서 얼굴이 다 환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조명을 쓸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잘 보이는 등 밑에만 있으셔도 돼요. 아니면 책상에 있는 스탠드를 이렇게 쏴주되 반사가 될 만한 흰벽 뭐 주변이나 뭐 이렇게 밑으로 튕기든 옆으로 튕기든 그런 데 간접 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으로 쏴서 주면 훨씬 더 은은하게 보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책상이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스터디룸 갔는데 거기 흰색 책상인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럼 좀 어렵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A4 용지를 깔어. 우리 이거 익숙하잖아.
여러분 증명사진 찍을 때 이런 데서 찍잖아요. 이 반사판이 지금 몇 개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니까. 사람이 면접을 보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자, 네 번째는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화상 면접을 보면요 이 음성 전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마이크를 쓰겠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멀리 놓고 이러면 잘 전달이 안 되고 노트북에 따라서 마이크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노트북은요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웹캠을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통화용으로 나온 웹캠은 마이크 수음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도 화상 통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웹캠이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보다 더 좋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카메라보다는요 이 마이크 음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뭐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뭐 내가 막 진짜 이 뭐 흰 책상에 뭐 종이 다 깔고 막 난리 쳐도 이게 음성이 제대로 전달 안 되잖아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막 듣다가 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 아 이제 완전 짬뽕 나거든. 자, 다섯 번째로 복장입니다. 자, 복장에 있어서는요 그냥 상의만 깔끔하게 입으시면 되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정장을 꼭 입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 원래 면접 볼 때 대부분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잖아요. 그냥 그 수준을 입으셔도 되고 뭐 자켓이 꼭 입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름이고 그러니까 깔끔한 셔츠면 충분하다.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섯 번째로 전달력입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화상 면접의 전달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과하게 웃어야 돼. 아, 여러분들이 일반 면접 가도 긴장되잖아요. 그때도 막 이러고서 얘기하고 네 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 화상이라는 게 화면이기 때문에요 평소에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날 때 느낌이 아니에요. 조금 더 과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게 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라고 했어요? 미소 웃음 연습하라고 그랬죠? 매일 거울 보고 하루에 다섯 번씩 항상 연습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연습을 하라고. 자, 그 다음 제스처를 쓰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면접을 볼 때는 제스처를 막 쓰면은 좀 정신 산란스럽잖아요. 근데 화상은 얼굴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보니까 면접관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화면이 좀 큰 화면 하나 TV 같은 거 대형 스크린을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스처를 좀 쓰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스처를 뭐 막 무슨 뭐 이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간단한 제스처 정도는 쓰면서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제가 좀 과한 편이긴 한데 제가 쓰는 제스처 정도 몇 개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 한번 해보시고 화상 면접에 임하시면 또 풍부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갖춰야 될 마인드셋인데요 화상 면접 특성상 이 화상 면접은요 면접관도 익숙하잖아요. 아니 회사에서도 이걸로 대화를 잘 안 하거든. 요즘 아무리 바이러스는 어쩌니 그래도 출근시키잖아. 그러니까 화상 면접이 그때 한창 참고할 때 잠깐 조금 막 하니마니 그러다가 얘 다시 또 안 한다고.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면접관이 생각보다 더 싸늘해 보이고 면접관이 뭐 말했는데 잘 안 들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당황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인드셋을 그냥 그 사람이 싸늘해 보여도 아 내 편이다 저 면접관은 나를 좋아하고 있어 최대한 그렇게 인식하시고 면접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죠? 뭐긴 뭐야 필살기지. 필살기 유사경 없네 성공경 없네 인사이트만 던져.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던지세요. 화상 면접 특성상 뭐 어떤 뭐 다른 거 외모 막 이런 것보다 전달되는 내용이 훨씬 중요해요. 면접관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거를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필살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두 가지 답변이죠. 화상 면접 특성상 잘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면접관도 짜증나. 어때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야 돼. 묻는 말에만. 이건 평소에 연습해야 된다고 제가 엄청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제가 올려드린 면접관의 속마음 질문 리스트들 영상을 일단 다 정주행을 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의 스크립트도 한번 작성해 보고 30초 이내에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이 면접 준비 영상 이거 다시 보시고요 이걸로 30초 이내에 무조건 어떤 건 10초 이내로 다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 면접을 해라. 우리 준비한 거 그냥 다 던져버리세요. 듣든 말든 에라이 식으로 던져. 이게 화상 면접에서 어쩔 수 없어요. 거리감이 좀 있고 서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동문서답에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준비한 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내용은 다 던지고 나오는 게 면접의 목표다. 잘 본 면접이란 그것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화상 면접도 필살기 중심으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만 해도 자연스럽게 취업이 되겠죠. 이상 이영이었습니다.